종류도 다양한데 가격도 천차만별인 리프팅. 간혹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은 거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입니다.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울세라나 써마지, 입모드 이런 리프팅 레이저의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이런 리프팅 장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리 후기를 찾아보고 주변 반응을 들어봐도 누구는 좋았다고 하고 누구는 또 안 좋았다고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리는 리뷰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종류도 다양한데 가격도 천차만별인 리프팅. 간혹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은 거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개인마다 나에게 맞는 리프팅 장비는 따로 있다는 사실. 오늘은 제가 나에게 꼭 맞는 리프팅 시술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과자도 OS 같은 빵 종류나 감자칩 같은 스낵 종류가 있잖아요. 리프팅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고주파, 그 외의 리프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리프팅 장비에는 대표적으로 울세라, 슈링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초음파 리프팅은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것처럼 피부의 아주 작은 지점에 열을 집중적으로 가해서 안의 조직이 수축되어 리프팅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고주파 리프팅 장비에서 가장 유명한 건 써마지, 입모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조직 안의 피부 온도를 뜨끈하게 올려서 진피층에 열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원리가 다른 만큼 내 피부의 고민과 피부 상태에 따라 적합한 리프팅 장비를 선택해야 그 많은 후기들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얼굴에 살이 많고 무거워 보일 때에는 대부분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 DR 피부과에서는 초음파, 고주파가 아닌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온다 리프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즉 울세라에 통증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온다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턱과 볼살이 많은 경우라면 입모드도 함께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입모드의 FX 치료가 지방 자체를 치료해주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는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입모드와 온다의 조합이 많이 이용됩니다. 대부분 피부가 얇으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피부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에 잔주름도 굉장히 잘 생기고 모공도 늘어지고 처지게 되면서 피부결도 안 좋아 보여서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써마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고주파 장비는 열을 피부 속으로 전달해서 진피층에서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또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시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결도 팽팽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DR 피부과는 써마지 이외에도 텐써마, 덴서티와 같은 국산 고주파 장비들도 함께 구비하고 있는데요. 써마지가 비용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주파 치료가 좋은 것은 알아도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얼굴을 제외한 목이나 복부, 뭐 손등, 바디 시술이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산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이런 바디 부위의 시술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미가 고민인 경우 이 피부 진피층을 리모델링해서 기미를 완화시키고 기미의 재발을 방지하는 실펌과 같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이나 잔주름을 좋아지게 하는 니들 고주파 장비인 비너스 비버도 있고요. 리펌 레이저는 이 팔자 윗부분의 리프팅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모드 같은 경우는 팔자 윗부분 또한 심부볼, 이중턱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들을 할 때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와 좁이나 근육 리프팅도 함께 병행한다면 효과는 더욱더 좋아지겠죠? 이 통증이 없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울세라와 같이 통증이 동반되는 리프팅을 꺼려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취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받는다고 해도 통증이 따라오는 리프팅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많은 리프팅 장비들이 통증을 덜어내기 위해서 통증 완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통증이 두렵고 본인이 통증에 민감한 편이라면 울세라를 대신해서 슈링크 유니버스를 택할 수도 있고요. 써마지 대신으로 텐서마나 덴스티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혀 안 아픈 치료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온다와 조비나 리프팅입니다. 이런 장비들은 아예 마취크림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울세라 슈링크는 같은 초음파를 사용하는 리프팅 장비지만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써마지와 인모드도 같은 고주파 계열을 사용하는 장비지만 다르죠. 각 장비마다 부가적인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 유지기간도 다르며 그에 따라 개인마다 나타나는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프팅을 받기 전에 본인의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세밀한 1대1 상담을 한 후에 현재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프팅에 있어서 한 개의 시술만 받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리프팅 장비의 조합으로 시술을 받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나 무작정 좋다는 리프팅 시술을 다 받으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정해둔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에 집중해서 치료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리프팅 장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많은 시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우선순위와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리프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도움이 되는 리프팅은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리프팅 장비를 이용하더라도 샷수나 에너지 강도, 디자인 또한 다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리프팅이 좋다니까 나도 받아봐야지? 아니고 내 피부의 문제점은 이거니까 나한테는 이 리프팅이 효과적이겠어 라고 접근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통한 1대1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DR 피부과 원장 방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